We are hope. We are honor. We are courage. We are justice. We are compassion. We are determination. We are harmony. We are Overwatch. Overwatch는 블리자드가 만든 팀 기반 멀티플레이 FPS 게임입니다. Overwatch의 시간적인 배경은 2070년대 중반으로 2040년대에 발발한 인공지능 기계들의 반란, 옴닉 사태를 종결짓고 세계의 소자를 자처하던 오버워치의 요원들이 해체된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버워치에는 현재 22명의 플레이어 캐릭터가 있으며 이들을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영웅들은 크게 네 가지 역할로 나뉘는데요. 강력한 공격력이나 높은 기동력으로 적을 섬멸하는 공격군, 높은 체력을 바탕으로 적의 포화를 견뎌내며 아군이 딜을 넣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돌격군, 거점을 방어하고 강한 딜링으로 다양한 위치에서 적을 저지하는 수비군, 지원과 힐링 등 전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아군을 도와주는 지원군의 네 가지 역할로 분류됩니다. 또한 현재 23번째 영웅으로 나올 것이라 추측되는 솜브라에 대한 떡밥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타입의 영웅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공통 조작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WASD를 이용한 4방향 기본 이동, 및 점프, 숙이기, 원거리 기본 공격, 근접 공격, 그리고 첫 번째 스킬, 두 번째 스킬, 마지막으로 궁극기. 이상의 총 6가지 액션으로 여러분들은 다이나믹한 전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캐릭터의 특성과 기술들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 캐릭터가 지닌 기술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이러한 영웅들이 전투를 벌이는 장소는 매우 다양한데요. 오버워치는 기본적으로 2070년대의 근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의 맵 역시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도시와 랜드마크를 섞은 장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맵은 크게 거점 점령, 화물 운송, 거점 쟁탈의 세 종류가 있으며 거점 점령 후 화물 운송을 시작하는 하이브리드 타입의 맵도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한 맵의 종류에 따라서 게임 방식이 결정되지요. 우선 거점 점령전은 공격팀이 A와 B의 두 가지 거점을 순차적으로 점령하는 것, 수비팀은 이를 방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가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아누비스 신전과 하나무라, 볼스카야 인더스리 맵이 이 거점 점령전에 해당합니다. 다음 화물 운송전은 공격팀이 정해진 화물을 최종 목적지까지 끌고 가는 것, 수비팀은 이를 저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66번 국도 맵,
감시기지 지브롤터, 도라도의 세 가지 웹이 이 운송전에 해당합니다. 또한 거점 쟁탈전은 공격과 수비의 구분 없이 정해진 하나의 거점을 점령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거점 쟁탈전 웹으로는 네팔과 리장타워, 일리오스 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령을 먼저 한 다음 운송을 하는 방식, 하이브리드 타입의 맵으로는 제가 현재 서 있는 IM 발대, 왕의 길, 눈바니, 그리고 할리우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버워치에는 저마다의 특성과 재미를 가진 맵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맵 속에서 다양한 액션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6명의 팀원이 전략에 따라 캐릭터의 조합을 맞추고 힘을 모아 미션을 수행하는 오버워치. 지금 즐겨보세요. 오버워치의 인게임 플레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오버워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기 및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Get moved. 상대쪽이 파라다. 맥이 좀 걸린다 이거. 높아하니까. 자, 일단 잘 막고 있어요. 저쪽 파라탄 같은 경우에는 한 대 맞으면 거의 죽으니까 되게 조심할 필요가 있지. 위성. 뽕 해주시고 빠지고 아, 쟤 메르시구나. 파라 궁 같은 거는 반사가 있으면 반사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반사가 다 썼기 때문에 질풍탑으로. 원숭이 있어. 좋아요. 다시 다리로 가자. 아, 내려 싶어요. 아, 힐팩이? 잠깐만. 힐팩 있어야 되는데. 다리아군이 저기서 들어왔어? 과연 버티스, 메이 궁
들어왔나? 버티겠는데? 오 좋아 좋아. 오 막았어 막았어. 굿. 좋아요. 저거 자리아 레이저 있잖아요. 저거 자리아 몸이 빨가지 않으면 데미지 별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은 분들 자리아 레이저에 쫄 필요 별로 없어요. 아 너무 꼬신다. 어 왜 이렇게 숨 크지? 우와 잘 막았습니다.